자,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제 진행 과정들 봐야겠죠. 자, 아래쪽 줄도 좀 쳐주시고요. 칠판 조금 지울게요. 자리가 모자라서요. 잘하고 있어. 자, 일본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배 타고 오겠죠. 제일 먼저 어디로 왔을까?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상륙합니다. 이때도 부산을 지키고 있었던 정발이라는 아저씨한테 얘기했대요.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왔을 뿐이다. 길 빌려달라. 그리고 이제 정발은 꺼져! 라고 얘기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털렸죠. 그리고 얘네들의 목표는 어디가 될까? 왕이 있는 곳, 수도 한양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첫 번째 싸움이죠. 자, 그리고 조선도 나름대로 이 일본군을 막기 위해서 드디어 새로운 체제, 재승방략 체제를 가동합니다. 자, 진관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역별 방어체제. 예, 게릴라전 막기 적합한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승방략 체제. 예, 대규모의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한 군데 모으고, 그리고 중앙에서 지휘관 파견해서 상대편과 싸우게 하는 전술, 재승방략 체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휘관이 파견됐는데 그 아저씨가 신립이란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그 남부지방의 군대를 한 대 모아서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되게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신립 말고 부사령관 격에 해당하는 이일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파견이 됩니다. 선발대로 파견이 되는데 아무래도 파견되는데 혼자 갈 순 없잖아. 호위병 300명 붙여줍니다. 근데 그 호위병 300명 모으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서울에서 군대 300명 모으는데 일주일 걸렸다. 사실상 조선에 거의 군대가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없는 군대 탈탈 모아서 싸웠습니다. 충주의 탄금대라는 곳에서 싸웠어요. 심지어 병사들이 도망갈까봐 이제 강을 등지고 배수진 치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털렸죠. 그리고 이 체제, 재승방략 체제의 단점이 드러납니다. 한 군데 모았어, 싸웠어, 졌어. 더 이상 싸울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지. 예. 선조 피난 갑니다. 서울을 버리고 피난 갑니다. 이때 일본 애들이 결국 서울 점령하게 되는데, 서울 점령하는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20일 걸렸대요.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략 한 400km 정도 됩니다. 20일이면은 하루에 20km씩 왔다는 얘기지. 얘들 걸어오겠지, 일반 병사들.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왔다라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서울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조는 계속해서 피난 가고, 그리고 선조가 피난 갔을 것을 따라서 일본군들이 진격하게 됩니다. 피난 가게 된 곳은 일단은 개성으로 갔다가 개성 털렸다고 평양 가고, 평양 간 다음에 이제 의주까지 피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의주예요. 조금만 더 가면 명나라죠. 그래서 일본군은 결국 평양성까지 함락시키는데 성공하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60일 걸렸대요. 참 빨리 왔죠. 그나마 늦어진 겁니다.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갑자기 멘탈이 붕괴됩니다. 왜 그랬게? 왕이 없어서. 왕이 도망가서 멘탈이 붕괴됩니다. 얘네들 기준으로는 뭐다? 지휘관이 도망가면 아래 것들이 다 배신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휘관이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 아래 것들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선 갑자기, 일본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갑자기 자기 고장 지키겠다고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일본 애들로선 당황스러운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의병도 활약이 있었지만은 일본군은 무난히 서울, 그리고 개성, 평양까지 점령을 했었고, 그리고 조선은 이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명에 이제 원군을 요청합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지원군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조선은 명과 사대 관계다. 우리 황제 폐하,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왜 싸우고 있게요?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라는 명분이죠. 일본은 처음에 명나라 치겠다고 길 빌려달라고 했고, 조선이 그거 거부하면서 전쟁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냥 싸웠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명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과 의병이 활약했고, 그리고 명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조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요 얘기를 살짝 좀 추가해 볼까요? 수군에는 대표적인 분으로 누가 계실까? 그분이 계시죠. 이순신 장군 계십니다. 그리고 의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꽤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참 많은 의병장들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하자면 곽재우란 분이 계세요. 빨간 옷을 늘 전쟁터에서 입고 다녔다라고 해서 홍의 장군이란 별명이 붙은 곽재우 아저씨가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 좀 살짝 소개를 하면은요, 털리는 얘기만 하면 우울하잖아. 자, 수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전승을 거둡니다. 그 이순신 아저씨 본진이 이제 전라 좌수영, 여수예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지나가는 왜군들을 몽땅 다 털어버립니다. 일본군의 원래 작전이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해요. 뭔 작전이 이게? 물과 땅에서 병진이 돼버리자는 작전일까? 아니겠죠. 물과 땅 동시에 진격한다라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왕을 쫓아 돌격하고, 그리고 이제 수군은 바다를 돌아가지고 합류한다라는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이순신 아저씨가 다 끊어버리게 되면서 진격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래서 평양 가는데 무려 60일이나 걸린 거죠. 자, 그래서 그 수군의 활약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요. 곡창 지역인 전라도 지역을 지킨 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식량 생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때 왜군이 전라도까지 휩쓸어버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수군에서 막힌 일본 애들은 빡쳐서 육로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털리죠? 여기 이제 진주성이 있어요.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인 진두대첩을 통해서 왜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던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고요. 수군 활약의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독특한 체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병의 이제 기본적인 체제는 유생의병장, 지배층의 뭐 퇴직관료라든지 아니면은 양반이라든지 승려들 같은 의병장이 있고요. 여기에 수많은 의병들은 누구로 구성이 될까? 동네 사람들, 농민들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서 각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의병들은 한계가 크죠. 왜?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무장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애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향토적인 전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일본군들로부터 자기 고장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곽재우 아저씨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자, 어느 동네에 곽재우가 이제 머무르던 시절입니다. 이 동네에 일본군이 온답니다. 곽재우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지키자. 보시고요. 일단 사람들한테 집에 있는 옷감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수많은 깃발을 만들어서 성에다가 꽂습니다. 깃발은 보통 하나의 부대를 상징해요. 깃발을 많이 꽂는다는 것은 부대가 많은 척 보인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일본군이 접근했을 때 사람들한테 하나 둘 셋 해서 소리 지르게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성 안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일본군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원래 계획대로 정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옵니다. 뒤로 오는데 거기다가 웬 상자들을 쌓아놨습니다. 일본군들이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상자를 왜 쌓아놨을까? 우리 애들을 뭔가 이제 물자를 나르다가 우리가 오는 걸 보고서 놀라서 버리고 도망갔나 보다. 우리 이제 배 채우고 가자라고 하면서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에서 벌떼가 튀어나옵니다. 벌들은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일본군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안에 있었던 군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총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 안으로 도망가 숨습니다. 자, 그럼 일본 애들도 알았지요. 안에 군대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정면으로 옵니다. 정면으로는 상자 또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바보로 하냐? 여기 또 벌떼 넣어놨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당장 불태워버려라. 불을 질렀는데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화약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화약이 터졌고 일본군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와서 털고 도망갑니다. 이 정도 해주면 딴 동네 갑니다. 어이쿠 이런. 그러니까 졸지 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성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의병들이 활약하면서 일본군을 막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 나중에 가게 되면은 관군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조선의 반격을 통해서 일본군은 남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남부지방까지 갔어요. 그리고 휴전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휴전협상이 굉장히 오래 가요. 한 3년 갑니다. 결국은 결렬되는데 일본 애들이 이때 남부지역에 진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 성도 쌓고 그래요.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휴전협상 결렬된 거는 결국 일본의 요구가 좀 무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남부지역 띄어서 일본한테 넘겨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죠. 명나라에는 명나라 공주를 일본 천황의 첩으로 삼을 것. 이런 식의 요구들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존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일본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1597년도래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건 결국 총 7년간 전체의 싸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아 이후에 97년도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었던 거 그걸 갖다 따로 떼어서 정유재란으로 구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전쟁 이름은 두 개지만 사실상 하나의 전쟁이고요. 자, 그러나 조선도 나름대로 3년 동안 휴전협상하면서 체제 정비도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두 번 당하진 않았습니다. 육군도 명나라와 힘을 합쳐서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영화를 찍을 때가 왔죠. 무슨 뭐가 있었을까? 명량해전이 있었고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일본군의 침입을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을 끝내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으로 철수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후퇴하는 일본군과 싸웠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임진왜란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임진왜란의 줄거리입니다. 요약하면 쳐들어왔다. 서울 함락시키고 평양성까지 먹었다. 명나라 군대에 참전하고 수군과 의군의 활약을 위해서 얘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남부지방으로 후퇴한 다음에 휴전협상하다가 결국 다시 쳐들어온다. 정유재란. 그러나 별 성과 없이 도요토미 죽으면서 철수한다. 임진왜란 줄거리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네요. 책에서 이제 좀 요약해보죠. 전쟁 초기 국방력의 열세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털렸고요. 이에 신립은 충주의 창금대에서 왜군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는 TTT합니다.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해서 명나라에 원군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경복궁이 불탑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태운 건 아니고요. 왕이 도망갔다고 빡친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질러 태워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아저씨 잘 싸우십니다. 전승이에요. 이때 일본의 수군이 북상하고 있었던 일본의 육군과 합세하고자 하였는데 조선 수군이 이제 연승을 거두면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산도에서 일명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게 되고요. 이런 수군의 승리, 남해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의 작진을 저지했고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때 일본에서는 이순신과 싸우지 마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활약입니다. 자, 다음 쪽 보십니다.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향토지리의 밝은 이점을 바탕으로 왜군에게 타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전란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의병 부대가 관군에 편입되면서 관군의 전투력도 크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조명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평양 탈환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백성들 합심해서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칩니다. 행주대첩은 일본군이 진격하던 시절이 아니라 철수할 때 싸운 거기도 해요. 살짝 늦어요.
이런 반격에 일본은 명나라에 휴전 제의하면서 휴전 협정 진행됩니다. 그 와중에 조선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훈련 도감 설치하고요. 직업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을 양성합니다. 소고법, 일종의 예비군 체제입니다. 전쟁 나면 양반이건 노비건 상민이건 닥치고 다 와라. 이런 식의 체제, 소고법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오늘 영향까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3년에 걸친 휴전회담 결렬되면서 외군 다시 침입합니다.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막히고요. 바다에서는 이순신 아저씨가 영화 찍으시면서 일본을 남해안 일대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병으로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외군. 그래서 7년간의 임진왜란이 모두 끝납니다. 학익진에 대해서 설명하면은요.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좁은 곳으로 일본군을 유인을 해요. 애들이 쫓아오겠지? 예. 그러면은 조선군은 도망치다가 학이 날개를 펼친 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을 편성을 합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배가 이렇게 펼쳐져요. 자, 옆으로 이쪽 배를 보고 있는데 얘가 유리할까? 얘가 유리할까? 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단적으로 T자 전술이라고 표현하는데 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누가 더 유리할까? 위에 있는 애가 유리할까? 아래에 있는 애가 유리할까? 위에가 유리해요. 왜? 대포는 옆에 쭈루루룩 놓을 수 있죠. 미친 듯이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으로 쏠 수 있는 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가는 애는 들이받아서 상대편 배를 쪼개든지 아니면 이제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뭐 한 거니?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좋아하시는 점사 한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12척의 배를 가지고서도 심지어 이제 해류의 흐름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류가 흘러들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쪽에 수많은 배들이 물려들면서 서로 엉키고 이제 거의 항해 불능이 돼버립니다. 그런 애들을 갖다 하나하나 부셔버렸던 것이 명량대첩이라든지 아니면 한산도 대첩의 주요 테마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외란의 결과와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책에서 본문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년을 끌었던 외란,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사실상 동아시아의 4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명나라,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마지막 여진 중에 3개가 싸웠죠. 그래서 전쟁의 기본적인 영향들, 국토는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또한 토지대장이나 호적이 불타면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지면서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관청은 기본적으로 털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청에 보관돼 있었던 여러 문서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조선후기를 바꿔놓는 하나의 큰 걸음이 됩니다. 정부가 공명첩을 대량 발급하면서 신분질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명첩이라는 건 공, 비어있다라는 의미, 명은 이름. 첩은 임명장입니다.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인데 이걸 돈 받고 팔아요. 정부 입장에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좀 관직을 팔아서 정확히 얘기하면 신분입니다. 양반 신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실시한 정책인데 당장 일단 돈은 생기겠죠. 하지만은 모 속담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속담 들어보셨어요? 언발의 오줌누기. 언발의 오줌누기 어떻게 될까? 일단은 오줌이 따뜻하니까 발이 녹으면서 따뜻해지겠죠. 당장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 더 지나게 되면 오줌까지 얼면서 완전 동상 걸려서 끝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당장은 좋은 듯 했지만은 그 후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그런 걸 표현하는 속담이 언발의 오줌누기인데요. 공명첩이 이게 그런 역할들을 해요. 왜? 양반 신분을 팔아서 돈을 번 것까진 좋습니다. 그러나 양반이라는 애들은 결국 세금을 면제받는 계층이다 보니까 세금 낼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재정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양반 신분 현질 시스템이에요. 돈으로 신분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국사, 경복궁 등 많은 문화재가 불타거나 약탈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명은 이황의 제자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학자와 교류하면서 일본의 성리학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결국 이황 아저씨가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된다?
동방의 주자란 타이틀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도자기 기술자입니다. 도자기 기술자에게는 아래쪽에 이제 그 생각을 키우는 자료라고 해서 추가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책에 써 있는 이야기하고 실제 이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처음엔 물론 당연히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다음 얘기 책 바로 보시면은,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은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아서 에도 막부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에도 막부는 조선에 국교 재개를 요청합니다. 난 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고 싶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사명대사를 대표로 해서 사절단을 파견을 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도자기 기술자 아저씨가 자신의 의지로 일본에 남습니다. 나는 조선에 돌아가 봤자 도자기 쟁이 취급밖에 못 받는다. 그러나 나는 일본에서는 도자기 장인으로서 대우받는다. 그래서 일본에 스스로 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든 도자기의 재료가 되는 흙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고 그 결과 17세기 이후에 일본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로 도자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술자들에 대한 국가의 대접이 안 좋았던 슬픈 사례 중에 하나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다가 이제 통신사를 초청해서 대내외로 정치적 위상을 과시한다라고 합니다. 조선을 위의 나라로 섬겨요, 일본이. 형식적으로 아래 나라로서 조선을 섬깁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요. 일본이 정말 조선을 모시고 싶었다라는 것도 보기 힘듭니다. 일본의 초군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원리는 오로지 힘입니다. 자, 그래서 쇼군의 권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조선에서 이제 한 500명 정도 되는 행사가 갑니다. 통신사 행렬이 굉장히 큽니다. 500명 정도 행렬이 가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그 행렬들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저 거대한 행차가 지나간다. 참 대단한 행차네. 저 사람들이 뭐하러 가는 건데? 우리 쇼군 보러 간대. 그래? 우리 쇼군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노린 것이 사실 통신사 파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 나라랑 사이 안 좋게 지내서 좋을 건 없겠죠? 일본 대내외로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간 조선의 기술자나 학자를 통해서 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도자기 기술자 등에 의해서 도자기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조선 성리학 정례되기도 했대요. 반면에 명나라, 무리하게 원정군을 파견하게 되면서 국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유일한 애들, 여진족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은 명나라가 망하고 여진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 명청의 왕조교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진도 껴들려고 했어요. 여진이 이제 조선이 밀리고 있을 때 선조한테 사진 보냅니다. 야, 우리가 도와줄까? 라고 해요. 그리고 조선은 뭐라 그랬게? 됐어. 안 도와줘도 돼. 명나라가 우리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 도와줄까라고 제시했었던 애는 나중에 정묘호란 때 쳐들어오기도 해요. 자, 외란후 복구 정책의 추진 다음 쪽까지 이제 외란의 복구 정책 추진까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호란이 일어나고 이를 극복하다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전후복구 같은 경우에 그냥 임진왜란과 연계시켜서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책에 줄 좀 쳐놓으신 다음에요. 줄 다 치셨으면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학파와 붕당이라는 주제로 필기해드렸던 표를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단원의 주인공인 붕당 북인이 있습니다. 자, 북인이 누구와 누구의 제자들이니? 북인이 누구와 누구의 제자들이게? 누구 학파들을 중심으로 북인이 형성됐니? 대답 좀 해봐, 이 자식아. 바라보고 답을 찾았으면서 말은 안 해? 서경덕과 조식이죠. 자, 조격, 조식 뒤쪽에 쭉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있다?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다고 돼있죠. 그래서 정말 실천하십니다. 자, 우리 실천하자. 뭐 했냐? 의병장이 돼서 싸웁니다. 그래서 북인 조식 휘하에 있었던 그 조식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의병장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 때 공을 많이 세웠고 전쟁 이후에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에 섭니다. 그래서 그 북인들이 지지한 광해군이 사실 왕될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정책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란 때 북인들 의병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광해군은 분조활동, 왕 대신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왕이 직접 나와서 싸우다 잡히면 안 되니까 왕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민심 수습도 하고 군인들을 이끌어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분조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조 이후에 광해군은 북인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올랐고 전후 복구에 힘을 쏟습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하면서 세금 좀 거둘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공납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도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을 맡네요. 대동법 기억나시죠? 쌀로 걷는 거. 자, 그리고 불타버린 사고, 실록 보관하는 창고가 전국에 네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불타버린 사고를 다시 건축하였고, 실록 보관하는 곳 사고예요. 그리고 백성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완성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전후복구 사업을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진행하던 것이 광해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